한마디로 닷컴 바퀴방원 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예의 없게 운동복을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요.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LA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아미독고님께서 한국에 또 우리 저희 집 근처 김포에 동생분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분이 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편에 저한테 이렇게 예쁜 옷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자랑을 좀 하려고 입고 나왔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네, 뭐저 제가 뭐 물욕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옷도 잘안사 입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저싼거 있잖아요. 할인하는 거 이런 거사 입는데, 워낙 뭐 옷걸이가 안 좋아서. 근데 이렇게 저 좋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서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미독꼬님, 제가 이렇게 입고 촬영하니까 좋으시죠? 네, 마치 제가 저 어머니한테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하니까요, 다른 회원분들 제가 이렇게 복장이 좀 불량하더라도, 불량한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꼬인다. 네, 정장은 아니 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5장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Chapter 5. 이제 5장으로 넘어왔고요. Unit 1. Be faithful to your wife. 우리 저 아미도꾸님이 우리 와이프 선물도 작은 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2013년, 작년이죠. 2013년 6월 달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신혼인데, 만나는 분들마다 또는 이렇게 연락 주시는 회원님들마다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이렇게 덕담을 해 주시는데요. 마음속에 잘 품고 또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Be faithful to your wife. 아내한테 충성해라 이거죠. 네. 특히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와이프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라 그랬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큰 문제 없이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잠언 5장의 첫 번째 유닛, 너의 아내에게 충실해라 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바로 들어갈게요. 1절 청취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Proverbs Chapter 5.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네, 1절이요,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절 말씀은 우리가 영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사실은 저 1절, 2절을 합쳐야 되는데 좀 나눴어요. 그래서 1절은요, 부사절만 들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여기까지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동안 이런 형태로 된 문장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처음에 my son 했죠. 내 아들아, 그죠? 그다음에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if you listen, 그죠? 네가 듣는다면 많이 나왔던 거예요. if you listen,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closely, 아주 가까이, 그죠?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if you listen closely, 그럼 어디에다 귀를 기울일까요? 그죠? 어디에다 귀를 기울일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그죠? My wisdom and good sense. 내가 가르쳐 주는 그 지혜와, 그죠? 어떤 분별, 여기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인다면까지가 1절이 되겠어요. 그죠?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되셨죠? 깔끔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5장까지 오면서요,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주 잘 들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그죠? 뭐, teachings가 주로 많이 나오고, instruction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죠? 한번 더요. 시작.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지혜와 나의 분별에 잘 귀를 기울인다면 그랬으니까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요? 잘될 거야, 좋은 거야, 이런 얘기로 나올 것 같아요. 연결해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들어볼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자, 좋은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2절로 가보니까. 와, 영작이죠. 너는 건전한 판단을 가지게 될 거야. 판단력이 아주 좋아진다니. 실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이런 거 보면 좀 찔리네요. 그죠? 전 아직 가야 될 길이 뭔가 봐. 그죠? 아, 판단을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해요. 아, 이 강의 하면서, 아, 어떤 날은 막 그냥 힘이 막 났다가 어떤 날은 막 정말 때려치고 싶다. 아, 나도 그냥 다시 학원으로 어디 돌아갈까? 아, 그러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러나 건전한 판단을 항상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원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 꾸준히 하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판단을 좋은 판단을 갖게 될 것이며 너는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된다 이 얘기는요 사실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뭘 말하면 안 되는지 이제 입조심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면에서 좀 판단이 부족한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가끔은 여러분들 회원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뭐 또 뭐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말투라든지 그죠? 말의 실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의도라든지 또는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 뭔가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중심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 뭐 못난 거 투성이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정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그런 거 저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죠? 채찍질 해주시고 당근과 채찍 네, 잘하는 점 있으면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허접한 강의 또 무료 강의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뭐 완벽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그랬으면 뭘 무료 강의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찌질하게 부족한 강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레벨을 좀 낮춰서 보세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너는 건전한 판단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죠? 해야 될 말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게 그죠? 그런 얘기. 뭐 하면 그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그죠? 나한테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배워야 잘 알죠. 그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게 참 죄송스럽네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지께도 우리 아버지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잘 들으면 되려나요? 네. 자, 2절. 자, 생각의 순서만 좀 정해 드릴까요? 너는 뭐야? 가지게 될 거다. 그죠? 뭐를요? 건전한 판단을. 단어만 좀 알면 뭐 그리 어렵진 않겠네요.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요?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말하기에를 알게 될까요? 아니면 옳은 것을 알게 될까요? 그렇죠.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 옳은 것을. 무슨 옳은 거? 말하기에 옳은 거. 그죠? 그거고 항상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찾아 이거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왜?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이 친한 거랑 같이 쓰라. 부사는 그죠? 그러면 항상 말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알게 될 거야. 그죠?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게 될 거야랑 항상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이란 말이 좀 길면 저 뒤로 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앞에 1절부터 같이 들려드릴게요. 연결되는 거니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네, 이제 들어보셨나요? 네, 그 항상이라는 말은 친한 애를요 알게 될 거다 그랬으니까 항상 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알게 될 거야랑 친하게 나왔어요, 그죠?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자, 한 번 더요.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됐죠? 자, 뭐예요? You will have. 너는 가지게 될 거야. 미래니까요. 그죠? You will have. 가지게 될 거야. 뭐를요? Sound judgment를. 그죠? Sound란 말 건전한 거. 그죠?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그 다음에 and you will always know, 그죠? 그래서 always 항상이란 말이 이 know랑 친하다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잡으면, 그죠? 한 단어처럼 써버리면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진다, 그죠? 한마디로 공식 그 강의할 때 우리 저 파트 0에서 뭐 제일 먼저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항상 알게 될 거야, 뭐를, 옳은 거를, the right thing, 그죠? 그 옳은 거, 뭐 하기에 옳은 거예요? 말하기, 앞으로 할 거죠.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판단이 서야 앞으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o say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You will have 시작. You will have 뭐를요? Sound judgment. 그리고 and you will always know 항상 알게 될 거야 뭐를요? The right thing to say,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1절부터 쭉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네, 요 정도 문장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암기해갖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그냥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you will have a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그죠? What to say or not, 그죠? 뭘 말하고 뭘 안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1, 2절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잡설 없이 빨리 갈 거예요. 자, 3절 갑시다. 3절. 이것도 영작이니까 뭐 1, 2절까지는요 뭐 내 가르침을 잘 들으면 너 실수 안 하고 말도 잘 가려서 하고 아주 분별력 있고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였고요. 자, 3절 딱 보니까 부도덕한 여자의 말들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이거 뭐죠 이거?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도덕한 여자, 부정한 여자들의 말은 듣기에는 참 좋게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랑 연결해 보면은 이런 사탕 발림에 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될 거야. 연결이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여자에 대해서 이거 저 아마 교회에서는 아마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요. 우리 저 동부 순복음 교회 저랑 아주 그 가까운 목사님 서순열 목사님 제 멘토죠. 우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서순열 선배님이 께서 얘기하시기를 저한테 잠언에서 여자가 많이 나오는데 음녀 요거는 어떤 비유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세상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들을 음녀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거를 뭐 여자를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저는 그냥 그대로 여자로 볼래요. 아니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써 있는 그대로 해야지 뭐. 자 한번 들여다 볼까요? 예, 부도덕한 죄송해요. 우리 저 동부 순복음교회 서순열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으로서의 해석도 저도 충분히 알지만 저는 이제 비신자 입장에서 여자가 나쁘다고 막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써 있으면은 그렇게 봐야죠, 그죠? 어떤지 결과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볼게요. 자, 부도덕한 여자의 말들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자, 부도덕한 여자들의 말들은까지가 주어져, 그죠? 한마디로 하면은 부도덕이에요, 여자예요, 말이에요, 그죠? 말이죠, 그냥 말들이야.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이에요? 부도덕한 여자들의 말이겠죠. 그것이 어떻다? 마치 꿀처럼 달콤하다. 그죠? 여러분 마치 뭐뭐와 똑같이 뭐뭐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뭘로 공부했었더라? 그죠? 앞에서가 아니라 저 시크릿 그래머 할 때요. 아, 그죠? 평행, 그죠? 유사평행. 아, 비슷한 거를 같이 놓고 할 때, 그죠? 그래서 as라는 그죠? 전치사 혹은 접속사를 사용한다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들은 누구의? 부도덕한 여자의. 그것이 어떻다고? 꼭 그만큼 달콤해. 그죠? 꼭 그만큼 달콤해. 뭐처럼? 뭐와 같이? 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꼭 그만큼 부드러워.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부드러운 거예요. 뭐 정도는 올리브 기름 정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죠?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봅시다. 3절이요.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네, 확인해 볼게요. 자, 뭐가 the words, 말들은 누구의 말들이에요? 부도덕한 여자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Of an immoral, immoral. 요거는요, I-M을 빼고 그냥 moral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뭐 morality라는 명사도 있는데요. 사실은 moral 자체를 도덕이라고 명사처럼 쓰기도 해요. Anyway, immoral woman, 그럼 부도덕한 여자예요. 그래서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까지가 주어였죠.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자, 다시 한번.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되셨죠? 자, 그것이 여젓하고 꿀처럼 달콤하고 뭐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요. 부드럽다 그러면 뭐 are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 words가 복수니까요. 그죠? 한마디로 말들이 그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are가 나올 텐데요.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표현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여기선 조동사를 may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may be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어. 됐죠? can be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어. 뭐 같네요. 그죠? may be. must be 하면 뭐예요? 뭐뭐 임에 틀림없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as sweet. 그 정도 as를 유사평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as랑이 도대체 뭐야? 랑 강의 꼭 들어보세요. as sweet 하면 뭐예요? 그 정도는 sweet해. 뭐 100% sweet하진 않아. 최고로 sweet하진 않아도 그 정도는 sweet해. 그 정도 그게 as의 뜻이라고 그러죠. 유사한 거다. 그죠? 그래서 as sweet 하면 그 정도 sweet해요. 뭐처럼 sweet해요? as honey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까지 시작.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됐죠? 그 다음에 또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뭐 100% 그죠? 부드러운 것보다는 그 정도는 부드러워. 그래서 and as smooth. 부드럽다가 스무스잖아요. 그죠? as smooth. 그죠? 그 정도는 부드러워. 뭐처럼 뭐만큼은 올리브 기름만큼은. 그래서 as olive oil 하고서 완성이 돼 있어요. 좀 길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어쨌다고 maybe 그 정도 as sweet as honey 그리고 and as 뭐였지 as smooth as olive oil 이렇게 해서 돼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쭉 한번 들어봅시다. 연결해서요.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다시 한 번요.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죠? NS smooth. 그죠? NS smooth. 요 부분이요. And as smooth as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해 주면 참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 발음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NS smooth. 그죠? NS smooth. NS smooth가 뭐지? NS smooth가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요. 뒤에 as를 좀 들어보시면은 뭐 올리브 오일과 똑같다네. 그죠? 유사하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사하게 스무스하구나. 앞에 as를 못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자, 그렇게 해서 3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4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